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입니다. 좀 전에요. 조선일보에서 아주 기이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요. 유사시 참전해서 한국을 돕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명한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려 7번이나 지원하겠습니다. 참전해서 돕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7번 전부 필요 없습니다. No thank you.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가 그런 식으로 우호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데 필요 없어요. 꺼져. 이런 이야기잖아요.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참전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한국으로 달려가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너무도 고마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거절했다? 덴마크는 2020년 초 문재인 정부에게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라고 있습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 이거는 과거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73년 전 덴마크는 6.25가 터지자 전쟁터에 의료진 630명을 보냈습니다. 정전 후에도 덴마크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연락 장교를 파견했고요. 한반도 격변의 시대를 함께 보낸 나라죠. 자, 요즘 말이죠. 북핵 위기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사시에 참전을 할 것을 약속하는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해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전력 제공국은 6.25 전투 파병국만 가능하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의료 지원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투 병력을 이제 이렇게 파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빼겠다라는 겁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요 세 나라인데요. 그래서 불가 방침을 단호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덴마크 정부에서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요, 한국이 환영을 할 줄 알고 두 팔을 벌려서 그냥 뭐 이렇게 환영할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 당해버린 겁니다. 자, 외교 소식통은요, 덴마크가 모멸감을 느끼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유엔사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덴마크는 혹시나 해서 그 방침이 맞는 것인지 재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유엔사는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죠. 하지만 국방부, 외교부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초소를 철거하고 북한 인민군과 교류 방편을 이제 궁리하든, 어떻게 하면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짬짬이 할까, 그것만 궁리하든, 그 당시 문재인 국방부, 대북정책과 등이 이런 방침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안에 대북정책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방침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후 덴마크는 외교 전쟁을 벌이는 수준으로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취재해보니, 조선일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2020년 5월까지 지난해 1월까지 20개월간 총 17차례 여러 형태로 의사를 전달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때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18번째 요청에서야 비로소 덴마크는 전력 제공국이 됐습니다. 아, 정권 탈환, 정권 교체의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문재인은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우리 민족과 국가와 역사 앞에 지고 이제 이렇게 퇴임했는데요. 저토록 이렇게 온전하게 뻘짓해가면서 일일이 자기가 여기 있어 하고 알리는 저런 헛짓거리를 하도록 이제 용인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반드시 감옥형으로 이제 안내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그 전직 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애초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축소하려다 불거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미국은 기존 회원국 17국과 더불어 독일같이 6.25 때 의료 지원은 했지만 아직 회원국이 아닌 나라도 단계를 밟아 전력 제공국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국가 안보 체계가 이제 마련되는 거죠. 북이 뭐 서툰 짓 하거나 중국이 뭐 도발을 하더라도요, 이런 어떤 탄탄한 어떤 뒷받침이 있으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예. 유엔사가 근제만 해도
외세가 한반도에 함부로 침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전력 제공국을 전투 파병국으로 제안을 했고요. 독일 등 다른 나라가 추가 가입될 싹은 자르고 더 나아가 의료지원 3국도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국 17국보다도 적은 14나라만 전력 제공국이 되도록 했고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목숨 걸고 돕겠다는 참전 의사국 수를 더 늘리려 하기보다 더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 답을 뭐 말할 필요 있습니까? 뻔한 거죠. 그저 그냥 시진핑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 보고 거기에 그냥 싹싹 미는 그런 어떤 졸륜한 참 부끄러운 어떤 행태를 보인 문재인입니다. 당연히 저지거리 이제 하고도 남을 인물이죠. 자, 아무튼요, 당시 국방부 관련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들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2018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링크를 이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 1등 서기관, 유엔사는 괴물이다. 당장 해체 주장. 그러고 보니 2020년 김여정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직후 당시 여당 주도로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요, 당시 국방부 관련자들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관련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뻔뻔한 행위를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요 변명을 하고 있네요. 지나간 시대는 그것이 대세였다, 그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정의였다, 이런 식으로 강변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몽둥이 외에는 답이 없네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아니나 10년 안에도요 다시 생기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입니다.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를 처음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런 뉴스는 터지지 않겠죠. 그야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한 게 아니고요, 엉뚱한 짓을 하다가 5년간 나라를 개판을 쳐놓고 간 문재인이다. 문과 정권이다. 5년은 북한 시다바리 정권이었고 시진핑 중공의 하수인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죠. 자, 유사시 참전에 돕겠다고 자칭해서 나오는 덴마크를 저런 식으로 17번이나 무려 왕따시킨 이 문재인. 이 무슨 죄를 여기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자,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